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자산 부분은 현, 예주, 외상권, 그죠? 기타, 현금이죠?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유동자산. 여기 이제 비유동이죠. 이건 아시죠? 그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셨죠? 여기 건물이 바로 뭐죠? 유형자산. 그리고 기타에서는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 부동산. 요 관계죠, 그죠? 근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죠, 그죠? 아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리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 자, 먼저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투자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에서는 첫째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이론 문제 하나, 예, 바로 투자부동산인 그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투자부동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죠? 또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직접 소유를 통해서 운용기수로 적용하는 건물이죠. 그죠? 예, 정말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운용기수라는 걸 임대라 그랬죠. 금융기수라는 거는 판매. 예. 그 이제 우리가 금융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매입했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다. 예. 매입을 말하는 거죠. 운용리스로 정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임대죠. 그죠? 운용리스는 임대를 그렸습니다. 리스에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판매로 보는 거. 팔았다. 판매로 간주하는 겁니다. 리스는 리스는 빌리 좋은 거죠. 빌리 좋은 건데 리스 중에서 금융리스라는 거는 판매한 걸로 간주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운용리스가 임대입니다. 그냥 우리는 요 임대 목적으로 대여한 거. 요것만 투자 부동산. 이거는 판매했으니까 장부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판매했으니까. 그리고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걸 투자부동산을 분류합니다. 그럼 투자부동산이 아닌 예가 있죠. 그죠? 첫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판매하기 위한 건 뭐죠? 우리가 팔기 위한 건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거는 내 거 아니죠. 그죠? 제3자를 위하여 내가 건물 하나 짓고 있다. 그 건물에 대한 용역 대가만 받으면 되겠죠.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입니다.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을 샀다. 그게 뭐죠? 유형 자산이 이거잖아. 내가 사용할 거, 판매할 거는 상품,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유형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할 목적입니다.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도 필요 좋지만은 금융리스를 하는 것은 팔았다고 간주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외하겠죠. 그죠? 판매니까. 근데 요래서 우리가 투자 부동산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 투자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요게 하나 기억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계산 문제 제가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공부 좀 하신 분은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죠?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가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예, 일단 문제 풀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부동산의 요게 부동산의 예와 아니네 하고 계산 문제 들어가면 요거 하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 문제. 아셨죠? 두 번째. 유형자산 나왔네요. 유형자산은 요 유형자산은 우리가 뭐죠? 취득이죠, 그죠? 취득했다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처분하죠. 요 3단계, 그죠? 취득, 보유, 처분입니다, 그죠? 취득, 보유, 처분.
그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 얼마냐 계산해 보고, 보유 시에 바로 핵심이 뭐죠? 그렇죠. 감가 상각비 계산.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계산. 그리고 보유 시에 우리가 수선비 있죠. 요 수선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죠? 자산 처리하는 것을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수익적 지출. 요 관계죠. 그죠? 그 감가 상각하는 방법이 바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채관법이 있다. 그죠? 그럼, 자, 17쪽을 한번 보세요. 원가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그죠? 지금 2번에 있는 그 원가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모두 원가에 들어가는 것. 정말에서 취득 원가, 자산 원가로 처리한다. 즉,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 원가에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건물 하나 샀다. 건물을 100원 주고 샀습니다. 사면서 비용이 10원 들어갔다. 그럼 100원이 아니고 얼마죠? 110원이에요. 비용. 즉, 취득 시에 우리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자산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첫째 보세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은 빼야 되잖아. 그죠? 할인했으니까 리베이트도 빼야 되겠죠? 뺀다. 그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가동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들, 즉 말해서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은 급여 포함한다. 자산 원가에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지급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그리고 5번은 시운전비를 말하죠. 시운전비. 그런데 시운전 과정에서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 물건을 만들어낸 거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렇게. 예.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요런 비용.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갈로약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약, 이론 요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로에 나와 있는데, 이 자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 기본서에서 했는데, 예. 그거 보시면은, 새로운, 롯자 앞에 셋자가 빠져버렸네. 그죠? 새로운, 뭐 해서 관리에 나옵니다. 이거는 모두 비용 처리합니다. 뭐,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그 소요된 비용, 뭐, 판매를 위하여, 뭐, 예를 들어서, 그죠. 판촉비 같은 거죠. 그죠. 관리, 운영 비용. 이런 말로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기본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서에 보면은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장소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들 때, 그때 들어간 비용들. 앞에 새로운 칸에 나와요. 요 말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그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관리는 취득시가 아니죠. 그죠? 즉, 이때,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비용이다. 그 뜻입니다. 또 자산의 복구 원가 같은 것도 자산 처리 원가,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그리고 취득 원가, 요 부분이죠.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그거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기존 건물을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그거는 모두 뭐죠?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일괄 구입했으면 그 자산 원가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물 출처나 정려나 무상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그리고 아래 보면 장기 후불 조건 나오죠. 장기가 나오면 항상 뭐라 합니까? 현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환. 사무실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뭐죠? 내 것일까? 없는 경우는 내 거 장부. 정부 보조금 나왔다? 빼라 그랬죠. 그죠? 예, 그렇죠. 아래는 그 감가상각 해계 처리 방법이 나오고, 넘겨보세요. 18쪽에 보시면은,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연수학계법, 이중채감법, 정도 나와 있네요.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하죠? 채감잔액법 또는, 예, 가속상각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처분했을 때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크면은 이익이고, 100원짜리를, 그죠? 120원에 팔았으면 이익 받잖아, 그죠? 100원짜리를 70원에 팔았으면 손해 받죠? 예, 그 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은 재평가 모형이 나옵니다. 그죠? 자산 가치를 재평가했을 때 남은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하락했을 때는 뭐라 하죠? 재평가 손실. 그게 연도를 달리했을 때는 서로 상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은 손상 차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그랬고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회복을 뭐라 합니까? 환입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에 가면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구분한다 그랬죠. 연구단계라는 걸 말하자면은 어떠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지식, 탐구, 탐색하는 활동. 개발단계라는 거는 시운전, 즉 말해서 개발 단계는 본격적으로 어떤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죠. 시제품. 예, 시운전 과정에 뭐 시제품이다. 이래 보시면 돼. 시제품. 시제품을 건설, 개발 또는 설계하는 활동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넘겨보실까요? 20쪽에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상각입니다. 그죠? 그 상각은 두 번째 안 보세요. 내용 연수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 중에서 무슨 쪽입니까? 짧은 기간이다. 그 안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은 상가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가 뭐죠? 그렇죠.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예. 그리고 상각의 방법은 똑같죠. 그죠? 증액법이나 체감잔액법이나 생산비율법이 같지만은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증액법이다. 그 영업권의 계산 방법은 우리가 종합평가법으로서 바로 우리 어떠한 건물의 그 장부와 지불한 대가, 즉 말해서 즉 장부가 아니라는 것은 순자산이죠. 그죠? 그 회사의 자산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과 내가 지불한 대가가 크면은 뭐죠? 50원짜리인데 60원 줬다. 그게 바로 뭐죠? 예, 합병 차손으로서 영업권. 돈을 적게 주고 샀으면 뭐죠? 그렇죠. 영가 매수 차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요걸 우리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계산하지 아니하고 영업권도 마찬가지 손상 검사를 실시하고 손상 차손만 비용 처리하고 요건 환입은 인식하지 않죠. 지금 말해서 그 환입을 우리가 자가 창설 영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 환입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론 간단하게 요약 봤습니다. 그죠? 문제를 풀면서 예, 이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100쪽입니다. 보세요. 100페이지 1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 그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된 현금이나 부담할 공정가치를 말한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유형자산 취득 시에 매입 할인이 있다. 매입 할인을 빼야 되죠. 차감하고.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취득했습니다. 장기 나왔습니다.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그죠?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는 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죠? 비용 처리하고. 건물 신축을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비용입니다. 사용. 비용 처리한다. 그런데 이건 뭐죠?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잘못됐죠. 2번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지 않은 것.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이죠.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것은 자산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비용을 자산 처리하게 되면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자산은 커지겠죠? 그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자산이 커져도 결과는 뭐다? 이익은 커진다. 실제보다 커진 걸 뭐라 부른다? 가공이익을 한다. 그죠? 그럼 1번. 이익은 감소한다. 틀렸네. 이익은 증가한다. 해야 되는데, 이익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틀려버렸죠. 그죠? 예. 다음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을 회계할 경우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말은 뭐죠? 자산을 뭐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즉 반대입니다. 그죠?
자산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자산은 작아질 거고 비용은 커질 겁니다.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자산이 적어져도 이익은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진다. 뭐죠? 비밀적립금. 그죠? 비밀적립금을 형성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자산의 취득 원가, 자산의 그 건물의 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져 버렸잖아.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지출을 처리한다는 자산이 작아서니까, 요 본체가 작아서니까, 여기에 증액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이중채감법을 하든, 연수학용법을 하든, 생산비례법을 하든, 뭘 하든, 자산, 월, 그 덩어리가 적어져 버리면은, 감가상각비는 자동적으로 작아지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00만원짜리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1억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어느 게 감가상각비가 더 적겠습니까? 금액이 적으면 적어지는 거고, 그 원 자산의 가액이 크면은 감가상각비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2번인 경우에는, 예, 옳은 말이죠. 그죠? 3번. 기존 건물에 냉난방 설비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거, 이런 거는 자본 지출이죠. 수의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아래입니다. 그죠? 비용을 자산 처리하면 이익은 커진다. 가공이익이 생긴다. 이익이 커짐으로써 자본도 커진다. 혼수 자본이 발생한다. 맞죠? 예. 건물을 정축에 따른 비용, 자본 지출. 맞죠? 3번. 하나 더 나왔네.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지출을 해결처리. 요걸 요리 처리했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고 이익은 적어지는데 요걸 좀 찾아볼까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지출을 해결처리했을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본지출을 요리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죠. 그럼 자산은 작아진다. 1번 정답. 3번은 1번입니다. 그죠? 1번인데 2번 문제 답이 잘못됐네요. 그죠? 예,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산이 과소된다. 비용은 뭐 되죠? 커지죠. 부채는 관계없고 자본도 관계없고 그죠? 예, 수익은 결국 이익이 작아지만 수익도 작아지겠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답입니다. 1번. 예. 다음 4번 문제. 그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문제인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가 얼마냐? 무슨 법? 연수학개법입니다. 따라서 연수학개법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죠. 그리고 연수합계. 여기 연수합계법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취득원가를 구해보세요. X 마이너스 그게 지금 잔존가치가 3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자 내용에서 몇 년이죠? 4년입니다. 그죠? 4년이라면은 1부터 이렇게 3, 4를 더하면 되겠죠? 10이 나왔네. 그죠? 10. 예. 그럼 합계가 10이다. 예. 그건 지금 묻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년도에 건물을 취득하고 연수학계법을 정했을 때 그 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150만원이라 이랬습니다. 그럼 2년도라는 거는 1년도 요거죠. 그죠? 2년도 3. 이게 얼마다? 150만원이더라. 이리 주어졌네. 그죠? X 구해보세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요 X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래, 과거에 뭐 조금 이제 이런 계산에 자신 있는 분은 푸시면 되고, 그렇다면 1번부터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1번 대입해서 이거 나오면 되잖아. 그죠? 아시죠? 정답은 3번이네. 750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자. X 마이너스 30만 원은, 그죠? 이쪽, 이제, 오른쪽이나 150만 원 나누기 10분의 3이잖아. 이거,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되죠. 그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건치면 또 3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X에서 30만 원 빼니까 이거니까 이거 답은 얼마? 530만 원. 530만 원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X는 얼마? 530만 원이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왜 750만 원? 뭐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아, 1년도, 2년도네, 그죠? 예. 2년도 강가상각비인데, 우리 지금 해설에도 보니까, 3년차 강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요거 해놨는데, 요거. 1, 2, 3년차. 아유, 죄송합니다. 문제가, 그럼 문제를 제가 하나 약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끝줄에, 이 건물에 대한 2002년도 감가상각비가 150만 원이라고 할 때 했는데 그걸 2년도로 하지 마시고 3년도다 이렇게 고쳐버리세요. 3년도. 그럼 3도라면은 이래 되겠죠. 그죠? 요게 1차, 2차, 3도가 되잖아. 그죠? 2년도. 그럼 요게 3이 아니고 2가 되어버리죠. 요게 2가 된다. 그죠? 왜냐면 1차, 2차, 3차니까. 그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이제 미스프린트입니다, 그죠? 미스프린트인데 이렇게 해서 고치면은 나중에 이제 해설하고 또 맞아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보실 때 편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3년도로 고쳤습니다. 2002년이 아니고 3년도 감가상각비 150만이다. 그러면 1차, 2차, 3차, 2 맞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X-30만 원은 150만 원에다가 요게 넘어가면은 나누기 10분의 2가 곱하기 10분의 2가 되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얼마가 되죠? 뭐 어디서 잘못했어요? 아닌데. 10분의 2가 의한 감가상각비가 150만이다. 그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제가 이걸 잘못했네, 그죠? 죄송합니다. 요게 10분의 2. 예,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곱하기 10분에 넘어가면 뭐가 돼요? 나누기 10분의 2인데, 이게 고치면 2분의 10이 되잖아, 그죠? 예, 제가 한 10분의 1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그죠? 이러니까 얼마죠? 75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X의 답은 얼마에서 30만원 빼니까 이거니까 X의 답은 780만원이다. 그죠? 정답 780만원입니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4번 정답. 문제를 좀 수정했습니다. 예.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7억 원가의 10%인 유형자산의 1000년도 감가상각비의 크기 순서다. 우리 감가상각비의 크기 순서는 이정연정액법. 그죠? 이거는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정연정액법.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바로 반대로 뭐가 되죠?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럼 크기는 이렇게 반대, 이정연 정액법 반대 되겠죠,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크면은 이익도 당연히 적어지죠, 그죠? 그래서 장부와 이익의 크기는 이래 된다. 지금 이 문제는 뭘 묻습니까? 예, 감가상각비의 크기 순서 물었으니까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순서니까 거기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3번 정답.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복구비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모든 비용은 취득 시의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행 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을 구입해도 장기 나왔습니다. 무조건 뭡니까? 현재 가치 현금 구입 가격을 한다.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취득시에 들어가는 걸 모두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맞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 사용 나왔습니다. 사용으로 처리한다. 비용 토지 원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원가가 아니고 비용 처리는 잘못됐네요. 그죠? 현물로 출자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 가액으로 한다. 맞죠? 예. 7번 문제. 이번에는 뭐죠? 처분 손익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처분 손익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산에서, 자, 보세요. 그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각 누계를 빼면은 이게 장부 잔액이 되겠죠? 장부 잔액이고, 이 장부 잔액을 얼마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취득 원가가 얼마죠? 8만 원에 팔았다 그랬는데, 취득 원가가 얼마죠? 박스를 보세요. 20만 원에 샀는데, 거기에 설치 비용이 5만 원 들어갔으니까 25만 원에 샀다. 그죠? 25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8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요 감가 상각비만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슨 법이죠? 정액법입니다. 그러면은 취득 원가가 25만 원이고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3만 원이네요. 그죠? 3만 원에서 나누기. 그게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네. 그죠? 5년 하면은 이게 22만 원이니까 4만 4천 원. 1년에 감가 상각비는 4만 4천 원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취득은 2001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2002년 6월 30일에 팔았다는 거는 1년, 2년, 1년하고 6개월입니다. 그죠? 1년하고 6개월. 예.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1년도에 취득했다가 2년 6월 30일 팔았다는 거는 1년 6개월이니까 1년하고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년 6개월은 1.5네. 그죠? 네. 금액이 좀 안 맞네, 그죠? 처분가액이 강간회의가 15만 4천 원 나왔는데, 아, 이게 3년 6개월인데, 이렇게. 이게, 자, 아, 이게, 연수가 조금 그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돼서 모르겠네. 자, 보세요. 자, 요 하나만 자 보세요. 2001년도에 취득했죠, 그죠? 취득했다가 이걸 언제 팔았느냐? 2002년도가 아니고 2000 이게 지금 원래 해설에 보시면은 1년, 2년, 3년 하고 나서 4년 6월 30일에 팔았다. 요런 문제인데, 원래는 3년 차이 나야 되는데, 요게, 요래 되면 해설하고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은, 1년도에 샀다가 4년 6월 30일에 팔았다면은, 1년, 2년, 3년, 6개월이죠. 그럼 여기 뭐가 되죠? 3.5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면 이게 얼마냐 하면은, 예, 15만 4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가 누계가 15만 4천 원이다. 그죠? 예. 그럼 이게 9만 6천 나오죠? 그럼 9만 6천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다. 그럼 1만 6천 원 손실 생겼다. 이래서 답이 맞는데 요 연도 요거 하나 예. 그래 문제에 보면은 2002년 6월 30일에 팔았다 돼 있죠. 그죠? 요걸 언제로 고친다? 2004년도. 예. 아이고 제가 오늘 요 숫자가 어떻게 미스 프린트가 있네. 그죠? 2004년도 6월 30일로 하시면은 그거 해설하고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만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유형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닌 것 그랬죠. 바로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는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관련된 원가 아니라는 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아까 제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앞에 뭐가 나온다? 새로운
뭐 관리 나왔다. 요거는 모두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은 3번이네. 그죠? 관리 말이 보이죠. 그죠?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예. 1교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